대선주자 지지율 조사하면 2등이잖아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낙연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장점이 뭐... 있는 걸 국민들이 인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뭐 2위도 부러워요. 네. 이런 거. 이낙연보다 내가 나은 점 하나. 하나로 아,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묶고. 네. 이거 묶고. 네. 아. 더블로 딴 걸로 갑시다. 오케이. 네. 네. 그럼 김경수보다 나은 점? 뭐. 그럼 묶고 따따블로 가. 뭐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됐고 또 도전했다가 낙선도 하고 이러저런 굴곡을 겪으셨는데 지금 2020년의 이재명과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좀 철이 들었죠. 철 들었다. 네. 솔직하시네. 네, 이게 물론 이제 그 시점에서는 자기가 언제나 최선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나쁜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남의 명백한 실수를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겪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운 거가 있죠. 특히 큰 강, 큰 물에 들어가면 갈수록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거를 집착할수록 더 멀어진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현실에서도 사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상태에 최선을 다하면 성과가 실제로 날 거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요. 작은 성과라도 끝 마무리 깔끔하게 지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도전 지금 2년 아직 안 되잖아요. 아직도 한 2년 남아 있고 아직도 그래요? 얼마 안 20년 하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겨우 1년 10개월 됐단 말이에요. 경기 도청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뭐 신났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좋아해요. 뭐 지사 존재감도 되고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좋아하고요. 저도 뭐 포상 열심히 하고. 대통령에 도전해보고 싶은 꿈은 난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정치인은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저 사람만 하면 안 돼.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이게 탈이 나고 경쟁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요. 네. 경쟁은 치열하게 해서 좋은 결과 얻으면 좋겠고요. 당대의 고수시니까 우리 이 초짜들에게 막 고수합니다. 네? 진짜 뭐 모진 폭파 다 겪어내신 아직 분인데 아직 국회 안 가보셨잖아요. 네? 국회는 뭐 국회 안 갈 선수로 치면 5선점 하신 거야. 네. 그건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걸요. 아니 한 번 떨어지셨어요 예전에. 저 선거 두 번 떨어졌어요. 네. 두 번인가요?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장 한번 떨어지고 팩트 강해. 네. 어 진짜 있었지. 조심해야 되겠는데. 팩트가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초짜 물론 여기 떨어졌습니다만 여기 이제 막 동원해서 네. 이제 꿈이 크실 텐데 어떤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주세요. 득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국민을 무시하지 말자. 국민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판단도 빠르고 더 유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관찰하는 것인데 교과서에서나 하지 실제로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슬쩍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챙길까?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곧 드러나요. 제가 두 분 후배, 뭐 법조 후배들이신가 하고 정치로 와보면 제가 조금 미리 한번 호되게 당해본 입장이니까 진짜 국민이 무시할 수 없는 집단 지성을 갖춘 존재다.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다. 무서워하시면 좋겠다. 자, 우리 이재명 지사님 말씀은 국민 우습게 보면 우승골 당한다. 아, 그렇군요. 이걸로 정리하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근데 뭐 다른 거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안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물어보기로 했죠? 저희는 고품격이기도 합니다.